네, 오늘은 셀트리온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발언의 요지를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이 기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내용을 발췌를 좀 했는데요. 서 회장은 만약 합병을 한다면 화학, 합성 및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 모든 기능을 가진 하나의 회사가 된다. 자, 주주들 의견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합병 후 수익률에 대해서는 50%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대한 합병은 아니고요. 시기적인 부분을 본다면 바로 내년이 되겠죠. 내년. 내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2020년이니까 2021년을 목표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럼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주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합병에 대한 검토 의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증시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일부 기대감 요인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진출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 기업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감원의 감리에 대한 조사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리에 대한 부분이 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구조,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실 텐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셀트리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출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제품으로는 고덱스, 타미풀, 제네릭, 복사약이죠. 복사약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상품으로 램시마, 자, 그리고 투룩시마, 허주마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이 잡히잖아요. 그죠? 수출이. 내수로 대부분 다 잡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 내수에 대한 판매 권리를 이제 거기에 대한 그룹사로 지금 주는 거죠. 그리고 해외 판권 자체는 또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전해집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걸 보시고 난 다음에, 자, 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해내겠죠. 그 부분 자체를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국내하고 해외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외에 대한 판매권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협력사에 같이 사용 권한을 넘기는 거고요. 대신에 국내에 대한 판권 자체는 이 셀트리온 제약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대한 판권은 셀트리온 제약이, 그리고 해외에 대한 판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앞서서 봤다시피 내수만 잡히는 부분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수출 물량이 잡히겠죠. 거기에 따른 재무제표가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적인 부분에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금감원에서 지속적인 아직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2020년에 반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추이 잠깐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 2018년 3월 달 꼭지를 치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등 파동이 올라왔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는 이 파동 자체가 지금 반등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계산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19만 3천 원 정도가 1차적인 반등 가격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보면, 자, 여기도 자, 고가 권역에 대한 가격대, 우리가 29만 2천원대 가격대를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방에 있는 이 13만 1천원대 가격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가격이 얼마입니까? 19만 2,900원이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까지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가격대까지 지금 여기에 대한 하락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왔고 이 자리가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요?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보더라도 193,000원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 나타나도록 이 자리에서 1차적인 기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자리까지 형성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자리가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자, 23만원 정도까지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9만 3천원대가 한 번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를 돌파하고 나면 그 위에 23만원대까지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단 19만 3천원대까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폭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12월달 말에도 얘기를 했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그에 따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한 이 원파동이 이미 발생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부터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대한 하락도 여기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났었죠. 자, 그거는 유튜브를 참고하십시오. 그 전에도 이 주가 받는 계산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빠지는 파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대한 반등이 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75,47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자,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35,924원까지 빠졌거든요. 반등 파동이 얼마예요? 5만 1,000원대까지는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죠. 자, 그럼 그 5만 1,000원대 자리를 표시해 놓고 난 다음에 보시면 자, 어때요? 요 자리까지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 그죠? 그 5만 1,000원대를 그런 돌파해서 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죽였다가, 그죠? 한번 죽였다가 다시 한번 더 이 5만 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더 위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자 보십시오. 자 지지를 밟고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만 얼마입니까? 6만 300원대가 저항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봉으로 한번 같이 보면 자 어때요? 6만 300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딱 터진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6만 300원대 누군가 한번 끊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세력들도 여기에 대한 파동을 계산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위에 있던 이 6만 300원 자리가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한번 일단 일부 차익을 오늘 해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시 지지를 5만 1000원대 밟고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기준 가격과 1차 기준 가격 사이에서 이런 박수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슈에 의해서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는 제약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잡았고요. 마찬가지로 반등 포인트를 잡았고 반등 포인트를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차트였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반등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자리 자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58,300원대예요. 자, 그리고 58,305, 뭐라, 27295. 자, 그 반등이 39,200원. 그죠? 39,200원대가 1차적인 반등이었다. 그죠? 여기에 대한 하락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39,200원까지, 자, 요렇게 거래량을 튀면서 1차 기준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걸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많이 써먹어요. 얘네들도. 자, 옛날에 제가 이거 똑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46,500원이에요. 자, 46,500원 표시합니다. 자, 그 자리까지 지금 반등이 자, 딱 그 자리, 46,500원. 그래, 46,500원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딱 튀었으면 제 말이 맞는 거죠. 자, 46,500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고개에 대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튀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거래량이 튀죠. 그냥 요 물량은 지금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익 실현 물량이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냥 지금 자리에서 따라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딱 이 46,500원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반등이. 그럼 지금 이 자리를 막고 또 다시 한 번 더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한다거나, 그죠? 또는 여기 밑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2차 기준 가격을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익 실현 물량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거기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내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을 봤을 때는 재료적인 부분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